안녕. 팬라이브 끝나고 오랜만에 같이 밥이나 먹을까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안녕. 다들 밥 드셨어요? 다들 밥 먹었어? 자, 오늘의 메뉴는요. 함박이랑 함박이랑 타코야끼입니다. 이렇게 하고 타코야끼 소스. 맛있게 뿌려주고 타코야끼 맛있어. 맛있는 맛이야. 이렇게 해주고 자, 콜라. 보리차. 보리차, 보리차 먹어주고요. 보리차예요, 보리차. 보리차. 아, 보리차. 오늘 팬라이브 재밌었어? 나도. 탄산수야, 탄산수. 보리 탄산수. 타코야끼. 타코야끼에 있는 문어는 먹어요. 밥. 컴백할 때 짧은 머리 할 생각 있냐고? 지금도 굉장히 짧은데? 더 짧을 수 없어, 나는. 여러분, 오늘 뭐 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뭐 했는지 궁금해요. 아, 뭐야, 위험해? 아, 뭐야, 괜찮아? 갇힐 뻔했잖아. 아, 다행이다. 와, 눈 다칠 뻔했잖아. 괜찮지? 응, 다행이다. 다행이야.
괜찮아. 다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야. 나의 순발력. 다꾸역기. 오늘 팬라이브 하고 왔는데 재밌었어. 오늘 텐션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났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밥 먹어야겠다 했다가 무아랑 같이 먹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켰어. 저 원래 밥좀 빨리 먹어요. 습관이요, 습관. 빨리 먹고 빨리 쉬기. 이게 내밥 먹는 습관이야. 여러분들도 학생이 뭐 하는 그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빨리 밥 먹고 뭐 축구를 하든 친구들이랑 같이 놀든 뭐 수다를 떨든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밥 빨리 먹고 자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그래가지고 밥 빨리 먹는 게 습관 냈어. 아, 에어컨 좀 줄이고 올까? 아, 에어컨 줄이고 왔다. 컨트 어땠어요? 여러분, 이때까지의 컨트랑은 좀 뭔가 느낌이 많이 달랐을 텐데. 영화가 어땠어? 멋졌어? 너무 좋았어? 아, 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 근데 그거 원래 없는 거였거든. 요 멘트가, 대사가. 근데 그 감독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내가 여기서 좀 욕심을 내고 싶은데 혹시 여기서 짧은 멘트 하나 들어가면 어떨까? 이래가지고 어떤 멘트요? 이랬는데 정해진 건 없고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어떻게 믿는지, 응? 그걸 그렇게 말하면 돼, 이래가지고 한세 번인가 찍었거든요.
세 번째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 근데 저 아저씨가 형사인 걸 어떻게 믿죠? 이랬고 하여튼 그렇게 조금씩 대사를 줄였어.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물을 마셔볼까? 물을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아니 그러니까 봐봐. 물. 우와 물 맛있다. 왜? 왜? 왜 뭔데? 왜 뭔데? 왜 뭔데 그래? 왜나 빼고 다 모아 뭐 봤어? 응? 뭔데? 밥 먹어야겠다. 밥 너무 맛있다. 어저께 비 오는 것 같던데, 새벽에. 새벽에 비 왔던 것 같아요, 비. 그래서 빗소리 들으면서 잤어. 맛있겠다. 여러분, 빨리 밥 드세요, 밥. 밥 먹었어요? 이미 먹었어. 아, 다 이미 먹었구나. 으쌰. 아, 연결이 불안정. 여보세요? 괜찮지? 그치, 잠깐 끊겼지. 조금 배부른데 밥을 더안 먹기에는 그것도 아쉽고 어떡할까? 배가 부르긴 한데 여러분 저밥 3분의 2 먹었어요. 결코 적게 먹지 않았답니다.
화질이 안 좋아? 곧 돌아올 거예요. 호텔 와이파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어. 감안해야 돼, 우리가. 살 빠졌냐고요? 나살안 빠졌는데.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오빠 티야? 여기 티 있자, 티. 안 돼요, 모아분들. 아직 모아갱들이 안 자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보리차라고 하자. 몇 시에 자냐고? 저 오늘 좀 일찍 자야 돼요. 왜냐면 뭐 지금 일찍이네. 왜냐면은 제가 어저께 호텔 오자마자 자가지고 너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사실 새벽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한 3시간 자고 출근을 했는데 하고 씻고 자야지. 나 지금 일본인데 미국 시차로 살고 있잖아. 나 솔직히 배좀 불러. 아, 저기 뭐 떨어진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먼지였네 뭐야? 에이. 먼지가 떨어져 있었네. 모아도 보여달라고? 아니야, 이미 나 치웠어. 아니, 미리 말하지. 그럼 아까 이거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니, 먼지전, 먼지. 먼지가 좀 크네. 먼지 털었잖아, 이렇게.
캔 소리가 난다고? 캔? 아, 이거? 이거 말하는 거구나. 아, 이거 물 마셔가지고. 자, 마지막 타코야끼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는 즐거웠어요. 제가 밥 먹는 모습, 그리고 제밥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팬라이브 너무 재밌었고요. 또 우리 모아분들이 재밌으셨다면은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하여튼,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모아분들의 저녁을 제가 조금이라도 덜 심심하게 했다면 그 너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모아분들 오늘 꼭 좋은 꿈 꾸시고요. 또자 씻고 나와서 또이 버스 잠깐 들리겠습니다. 우리 모아분들을 위한 캡처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가 낫지? 오늘 생각보다 카메라가 잘안 받아가지고 캡처 타임을 그래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안녕.